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지만원 박사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 지만원 박사가 쓴 조선과 일본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좌경 세력은 왜 반일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좌경 세력의 조국은 북조선이다. 북조선의 신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 신격화된 근거는 한일 유격 신화다. 따라서 반일은 북조선의 국시다. 그래서 북조선을 신봉하는 남한 좌경 세력들은 죽기 살기로 일본을 공격해야 한다. 또한 일본을 공격해야 한밀 삼각 안보 체제 및 경제 체제가 붕괴된다. 이것이 적화 통일의 지름길인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좌경 세력의 이 음모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게 말이죠. 이 지만원 씨의 이 견해가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처럼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친일 인명사전도 펼쳐냈잖아요. 그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그 친일 인명사전에 그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이 사람들이 거의 대한민국에 이제 그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일 친일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딱지를 무기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일, 그러니까 좌파들의 속성은 내가 뭐 전번 시간에도 좌파들의 속성에 관해서 뭐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좌파들의 특징이 바로 겁니다. 자꾸 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이 정말 그 전국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좌파들은 자꾸 그렇게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좌경 세력의 조국은 북조선이다. 북조선의 신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 신격화된 근거는 항일 유격 신호다. 따라서 반일은 북조선의 국시다. 그래서 북조선을 신봉하는 남한 좌경 세력들은 죽기 살기로 일본을 공격해야 한다. 또한 일본을 공격해야 한밀 삼각 안보 체제 및 경제 체제가 붕괴된다. 이것이 적과 통일의 지름길인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좌경 세력의 이 음모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쭉 나갑니다. 이제 예. 이 책에는 사진들과 사실 자료가 가득하다. 팩트로 쓴 책이라는 뜻이다. 사진들과 사실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과 일본은 사실로 존재했던 조선과 일본이 아니다.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두 나라 이미지는 완전히 뒤집혀 있다. 조선은 꽃나라가 아니었고 일본은 악마의 나라가 아니었다. 1392년 이조가 탄생하면서 이씨성을 가진 27명의 왕이 1910년까지 518년을 통치했지만 외국인들이 묘사한 한양은 토담집과 똥 오줌이 즐비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거짓과 음모와 수탈을 일삼는 요마 악귀들이 들끓는 가두리장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었을까? 예. 이것은 지만원 씨의 말이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길거리에는 말이죠. 이 토담집. 그러니까 토굴과 같은 집이죠. 그런 집이 즐비했고. 길거리는 이 조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싸대는 오줌, 똥 이런 것이 길거리에 즐비했단 말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악마로다가 선전해왔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조선은 아주 그 꽃이 피는 나라라고 세뇌를 받았었다. 그런데 사실 그러냐? 사실은 조선은 이렇게 그 토굴집과 길거리에 똥오줌이 즐비한 나라였고 일본은 악마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여인들은 아프리카 여인들처럼 가슴을 노출시키고 다녔으며 인권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여성은 남성의 노예였고 양반의 노예를 낳아주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인들처럼 이렇게 가슴을 노출시키고 다닌 게 뭐냐면은 이것은 아들을 낳은 여자만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만이 이렇게 젖가슴을 노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의 그 옷을 보면은 이 저고리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젖가슴이 드러내게. 노예 생산 도구였으며 노예는 당나귀 값의 절반도 못되는 가격으로 사고 팔리는 가축이었다. 10% 정도의 양반이 90% 정도인 동족을 노예로 부리고 노예를 부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약육강식 시대를 만나 스스로 망한 부족국가 곧 조선이었다. 틀림없는 얘기죠. 이거는 지만원 박사의 말이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뭐 내가 언젠가 탄식을 했잖아요. 갑오개혁이 지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양반 쌍놈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그 탄식을 한 그런 이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양반이었는가? 그렇게 양반 쌍놈을 찾는 사람들의 조상이 진짜 양반이었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가 이 상놈 노예였습니다. 이거는 지만원 박사가 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10%의 양반과 90%의 노예로 이루어진 것이 조선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한 사람만이 양반이고 9명은 다 노예 상놈이었다 그거죠. 여러분 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고 알잖아요. 거대한 삼각형 그 모양의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에는 굉장히 넓은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예, 그렇게 삼각형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상층부에 있는 그 양반 귀족들은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몇 명 안 되고 이 밑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놈들이 90%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집에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주 때가 꼬질꼬질한 그 족보라는 게 있었어요. 100% 한문으로만 이루어진 족보가 있었는데 내가 이 추석을 새로 간다든지 하면 아주 그 책을 말이야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감정하는 이 족보 전문가한테 내가 감정을 맡겼었어요. 이 족보가 과연 그 사실 믿을 만한 족보인가, 진본인가, 뭐 이런 거를 내가 그 감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감정하는 사람이 이게 가짜라래요. 그 감정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보고 그래. 여보시오, 당신. 당신이 이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알잖아. 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갑오개혁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양반 출신이었노라 하면서 갑오개혁 때 그렇게 너도 나도 다 족보를 만드는 게 유행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하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도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뭘 좀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닫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그러니까 양반쌍놈의 그 신분제 차별을 신분제의 차별을 타파한다는 갑오개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 양반이 아닌 사람들 상놈이나 상놈이라고 하면 참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비하하는 거니까 참 말을 그렇고 하여튼 뭐 상놈이니까 상놈이라고 하죠. 상놈이나 일반 노예들도 전부 다 이렇게 죽부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갑오개혁 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족보를 만들었다. 이 족보도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 족보가 가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뭘 얘기하다 지금 빠뜨렸는데 자꾸 이래 이 말하는 말하는 데다가 이 집중하다 보면 자꾸 이렇다는 걸 또 빠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국가의 중요한 문서 분실되거나 불에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개 국가의 중요한 문서도 전쟁을 당하면 그렇게 그 불에 타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의 중요한 문서도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족보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게 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족보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하다는 국가 문서도 잃어버리거나 불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까지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분실되거나 불타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떠한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진본의 족보가 있었는데 그 족보가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을 맞이해 가지고서는 분실됐거나 불탔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게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환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진짜 어느 가정에 진짜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족보가 있었다고 해도 그 진본인 족보가 있었다고 해도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렇게 큰 전쟁을 겪으면서 분실되거나 없어진 게 대다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디 모이면 그러잖아요. 뭐 시골에 어떤 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이면 뭐 내가 우리 집안의 족보가 어떻고 파가 어떻고 이런 이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이제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족보가 사실상 거의 다 가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선대의 진본이 있다면은 아주 그런 족보가 귀합니다. 응?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10%만이 양반이고 90%는 다 상놈인데 응? 그런데 조선시대 고 소수였던 10%의 양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족보마저도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을 거쳐서 유실되거나 불탔을 수도 있고 그 중안에서도 또 어찌어찌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그러니 그 진본의 진본이란 족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족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지금 한국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족보 거쳤다 족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걸 믿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짜요. 그래서 그 우리 집안에 내려온 그 때가 꼬질꼬질한 족보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00% 한문으로 된 족보책이 있었는데 그 족보책을 들춰보니까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혁거세에 관한 얘기잖아요. 뭐 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났고 알성촌이고 아 이런 대목이 거기 그대로 벗겨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려오던 그 가짜 족보책을 탁 펼쳐보니까 첫머리에 그렇게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신라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첫 대목을
그 카피란 거야.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이 내려가는 건데 순전히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족보 자랑하는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95%가 가짜입니다. 나머지 한 5%가 진보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원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정말 명문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족보가 없다고 의기소침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우리 집에 이 대대로 전해오던 때가 꼬질꼬질한 족보가 있었다. 그게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가짜 족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짜 족보가 우리나라 족보의 95%를 차지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진주이십니다. 경상남도 진주가 내가 본인데 그래서 내가 그 족보 우리 가정에 내려오던 족보를 내가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주 과연 진주시 종친회가 있느냐 이거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뭐 전주시 종친회 많아요. 전주시 종친회는 뭐 지역마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주시 강원 종친회, 뭐 춘천 종친회 뭐 이래 가지고 춘천 뭐 여기로 말하면 뭐 화성 수원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이 종친회가 형성이 됐어요. 이 전주시. 그다음에 경주시도 그렇습니다. 경주시도 이렇게 종친회가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 여러 이시들이 그렇게 종친회가 있는데 유독 진주시는 진주시 종친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주시 종친회라든가 경주시 종친회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왜 진주시 종친회는 없었을까? 있을 필요가 없죠. 종친회라는 뭐 하는 겁니까? 종친회라는 게 모여서 이 족보 발행하고 이런 게 종친회거든요. 그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족보 95%가 다 가짜라고. 아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진주시 종친회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발전적인 측면에서 종친회를 해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내가 짐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진주시 종친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이 양반 쌍놈 개념 종친회 뭐 족보네 뭐 학렬이 어떻네 이런 데에 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시골에 가면 이 노인네들 있잖아요. 이 한학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노인네들 보면 대부분 족보를 따지고 학렬을 따지고 팔을 따지고 이런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그 노인네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노인네들은 이 시골에 거진 그 시골에서 이 한학을 한 수염 기르고 서당 훈장을 하는 그런 노인네들은 단지 한학만 배웠다 뿐이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배우지 못한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한학만 배운 그런 그 아주 좁은 소견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역사까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역사까지 알고 나서 이래야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지만원 박사의 얘기가 틀림없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상류층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응?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서민이고, 돈 한 푼 가지고 발발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거죠. 이건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회라는 건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다?
이건 안 돼. 거꾸로 되게 되면 이 사회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바닥 사람들은 소수고 상류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망하는 사회죠. 망하는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이 안정적인 삼각형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지, 이 삼각형이 거꾸로 서게 되면은 그건 망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만원 씨가 얘기한 맞는 겁니다. 10%는 다, 10%만이 양반이고 90%는 다 쌍놈과 노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한글 전용을 부르짖는 얘기들이 생겨났겠어요. 그 조선시대는 100% 한문만 사용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해봐야 요 10%만이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입니다. 이 90%는, 90% 국민들은 다 글자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글자를 쓰거나 읽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은 이 한문이 아니고 한글을 쓰는 시대가 보니까 전 거의 100%가 다, 전 국민 100%가 다 한글을 읽고 쓴다는 얘기죠. 그런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족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가짜 족보가 아니라 진짜 선대 때부터 내려오던 족보를 간직한 집안은 정말 명문가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 명문가라는 것이 진짜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진본인 족보를 가진 가정은 명문가이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5%도 될까 말까한 집이에요.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노예를 부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약육강식 시대를 만나 스스로 망한 부족 국가가 곧 조선이었다. 오늘이 북조선이 이씨 조선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조선 박물관이다. 외국인들이 바라본 조선은 지금의 아프리카 토인들보다 더 미개하고, 조선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젖을 무는 순간부터 음모를 즐기는 듯한 특이종이었다. 이런 지옥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머리에는 아름다운 꽃나라로 둔갑되어 있을까? 이거는 지만원 씨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이 조선시대를 이렇게 올바르게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되면 불편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차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진실이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참 아주 멋진 단어가 요즘에 있습니다. 예, 불편한 진실입니다. 반면 이런 땅을 접수한 일본은 불과 30년 만에 도쿄식 건물을 짓고 넓은 도로를 내고 철로를 만들어 기차가 다니게 했고, 댐을 만들어 전기를 공급했고, 곳곳에 학교를 지어 현대적 교육을 실시했다. 1504년 연산군이 말살한 원문을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조선어 시험을 치르게 했고, 학교 간 사람들에게는 조선어 수당을 지급했으며, 1928년에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해줬고, 무건 엽전 대신 지폐를 사용하게 했다. 일본 엔화 1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후쿠자와 유치키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도 없었고, 그래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없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의 효도하라는 도덕교육이었지만, 그 도덕교육은 김대중과 이해찬이 말살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훈육된 것이 아니라 사육되어 왔다. 오늘의 젊은 세대를 보면 훈육 없이 자란 인성들이 금수보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도덕과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꼭 김대중 씨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요 부분은 이 지만호 씨 얘기가 틀린 겁니다. 김대중 때문에 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김대중을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만호 씨는 이 김대중을 굉장히 증오했다. 김대중을 증오한 게 여기도 나타나는 것이죠. 요새 이제 이 말은 그 지만호 씨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만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지만호 씨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개한 조선이 일본 때문에 근대화가 됐다. 일본 때문에 개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이것을 지만호 박사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의 길거리는 전부 이렇게 흙토굴과 같은 집이 즐비했고 길거리는 이제 어른이고 아이고 싸대는 똥오줌으로 악취가 진동했다. 그런 그 미개한 조선을 철로를 길에 철로를 깔고 수풍댐을 만들고 흥남 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일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주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그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남한은 가난하고 북한은 잘 살았습니다. 그게 왜 북한이 잘 살았었냐면은 일본이 이제 산업 이 공장 이런 거를 이 산업 공장 이런 거를 북한 땅에다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압록강의 수풍댐이잖아요. 압록강의 수풍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전기 사용량도 적었죠. 뭐 전기밥솥 이런 것도 사용 안 할 때니까 단순히 그때는 불만 켜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전기를 사용량이 적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수풍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다가 이 전 조선이 이 불을 밝히고 살았던 얘기죠. 그러는데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김일성 정권이 수풍 남한으로 오는 그 전력 공급선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의 대한민국도 북한의 수풍댐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끌어다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가 수풍댐의 전기 공급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남한이 이 수풍댐의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 참 정전이 돼서 암흑세계에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흥남 비료 공장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다 일본이 건설한 거예요. 북한의 철로 있잖아요. 이 압록강 철교니 뭐니 하는 거 그것도 다 일본이 건설해 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를 시켰다. 이것은 정말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지만 불편한 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일본이 40년 동안 조선에 쌓아올린 재산은 무려 52억 달러, 한국의 23억 달러, 북조선의 29억 달러였다. 미국이 뺏긴 나라도 찾아줬고 여기 봅시다. 이 분단이 되고 나서 북한이 훨씬 내가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잘 사는 이유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일본이 그 넘어갑시다. 미군 빼앗긴 나라도 찾아줬고 일본이 남한에 쌓아놓은 23억 달러의 재산을 빼앗아 이승만 정부에 주었다. 1965년에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8배였다. 이것이 갓 건국한 대한민국 총 경제 규모의 80%를 차지했다. 미국은
패전하여 귀국하는 일본인 주머니와 보따리를 다 뒤져 거의 알몸으로 보냈다. 이 기반 위에 박정희가 18년 동안 쌓아올린 경제가 한국 경제다. 일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경북 고속도로도 포항제철도 중화공업도 소양강댐도 없었다. 일본이 소재, 부품, 기술, 자본을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조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이 박정희가 뭐 경북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소양강댐도 건설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일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일본한테 칭얼거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발전을 누리게 된 근본 원인이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경북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공업단지 이런 게 일본 때문에 건설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지만원 박사의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으로서 끝나야지. 계속 계속 언제까지 일본한테 칭얼댈 겁니까? 내놔라. 뭐 위안분에 뭐네 해가지고 계속 돈 내놔. 이런다는 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일본한테 이렇게 앵벌이 짓으로 앵벌이 나라로만 존재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자문자답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앵벌이 국가로서만 존재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런 차원을 넘어가야 한국이 제대로 된 선진국가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자꾸 칭얼거리는 그런 수준을 이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선이 아름다운 꽃, 나라라는 것도 거짓말. 일본이 악마인 나라라는 것도 거짓말. 일본이 한글을 말살시켰다는 것도 거짓말.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도 거짓말. 강제 징용이라는 말도 거짓말. 온통 거짓말 투성이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지만원 박사가 조금 빗나간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이 그 한글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강제징용, 위안부 이것도 어쨌든 사실이죠. 어쨌든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이 남겨두고 간 기업들을 모체로 하여 성장한 것들이다. 맞습니다. 오늘날 그 국가재벌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이 남겨주고 간 그런 기업들을 이어받아서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한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증오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이로움을 준 나라이고 한미일 삼각경제구조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 경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다. 그러면 이러한 왜곡은 누가 했으며 무엇 때문에 했는가?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진실입니다. 이것은 지만원 박사의 정말 충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워해야 할 증오해야 할 상대가 아니고 일본은 이로움을 준 나라다. 한미일 삼각경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 경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다. 일본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계속 선진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계속 세계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일본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이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만원 박사 이 대목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는 나왔고
이 책의 그 목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읽은 거는 이제 머리글입니다. 서론 쪽의 얘기죠. 저자 지만호는 누구인가? 세계 속의 조선, 일국인과 내국인이 본 조선, 망할 수 없게 없었던 조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일본과의 결산, 일본은 배울 게 많은 나라, 남한을 장악한 좌익 세력들의 전횡적 역사 왜곡 사례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 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조선을 위해 싸울 사람은 없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고려전은 서기 918년부터 이성계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474년 동안 존속해왔다. 고려 말기인 1223년부터 1292년까지 169년 동안 왜구로부터 529회의 침략이 있었다. 왜구의 규모는 100 내지 500척 규모의 선단을 이루어 고려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변병들을 들락거렸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312건의 왜구 침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왜구들은 변방에 현지처를 두고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가져다 지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인심을 얻었고 조세를 거둬 한성으로 올라가는 쌀 등을 노력하는 일종의 해적 같은 존재였다. 힘없던 이조 시대는 영토의 변방에서 활약하는 왜구들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약했다. 싸울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뇌물 등으로 면제를 받고 군대는 엉성했고 노예에게는 영혼도 운동신경도 없으니 누가 나가 싸우겠는가. 6.25 직전 한국군은 겨우 9만 8천 명이었다. 이 숫자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 한국군은 겨우 9만 8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6월 27일 2만 2천 명 정도로 줄었다. 1946년에 태어나기 시작한 국방경비대는 이름뿐이었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삼거리에 나가 빈둥거리는 청년들을 꼬여다 내무생활을 시키면 거의가 다 도망을 갔다.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심했다. 이 전라도를 증오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참 이 지만원 박사는 나가다가도 꼭 이런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적과 총질을 하다가도 도망을 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별명 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타령을 가장 잘하는 종족이 하와이 종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삼거리에서 고도 내무반에 데려오면 그 다음날 달아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6.25를 맞은 것이다. 하물며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정부 수립을 하고 이렇게 그 국방이 엉망이었었는데 조선시대야 뭐 오죽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참 처참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594년 4월 3일 작성한 일기에는 임진왜란 기간 중에 비춰진 처참한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이제 1592년에서 98년에 있었던 전쟁이죠. 그윽이 들으니 영남과 경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심지어 육촌의 친척도 죽여가지고 씹어먹는다 하기에 항상 상소롭지 못하다고 했더니 이제 다시 들으니 서울 근처에서 전일에는 비록 한두 대의 쌀을 가진 자라도 죽이고 빼앗았는데 근일에는 사람이 혼자 가면 쫓아가서라도 죽여놓고 먹는다.
1594년 4월 3일에 그 기록된 이 그 임진왜란에 대한 그 일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렇게 들으니 영남과 경기에서는 영남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의 이제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경기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심지어 육촌의 친척도 죽여가지고 씹어먹는다 하기에 항상 상소롭지 못하다고 했더니 이제 다시 들으니 서울 근처에서는 전일에는 비록 한두 대의 쌀을 가진 자라도 죽이고 빼앗는데 한두 대의 쌀만 가져서도 죽이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또 씹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인을 했다는 얘기죠. 식인. 사람을 죽여서 삶아먹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고종과 순종은 일본 고종과 순종이 뭡니까? 고종과 순종이 이제 조선이 망해가 갈 무렵의 임금이었었거든요. 고종과 순종은 일본을 향해 왕실만 보존시켜 준다면 조선 땅 모두를 가져가도 좋다며 조선을 내주었다. 이게 사실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게 누굽니까? 뭐 이완용이야 나라를 팔아먹었니 어쩌니 하는데 여러분 이완용이가 고종 왕시대에 무슨 직함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학부 대신이었어요. 이완용이가 학부 대신이었습니다. 학부 대신이란 게 지금 정부로 말을 한다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나라를 일본한테 넘깁니까? 그러니까 뭐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면서 뭐 이완용이를 매국노 하는 거는 이건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대통령과 왕이라는 존재를 항시 이렇게 그 뭐 잘못된 게 있어도 밑에 사람들한테 죄를 씌우거나 밑에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이 대통령이나 왕은 책임 추궁을 하질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건 임금이죠. 고종이 임금이 일본한테 나라를 넘긴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게 고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넘긴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의 왕실을 그 존중해 줘야 된다. 내가 어떻 지금 또 이 단어가 막혔는데 뭐 하여튼 예우 조선 왕실을 예우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에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조선은 일본한테 넘어갔지만 국가는 넘어갔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예우해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넘겼기 때문에 이 고종과 순종은 일본으로부터 참 그 막대한 자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안락하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 고종은 뭐 죽고서 그 다음에 근데 하여튼 이 순종 이 마지막 임금이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은 정말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시 가면서 일본에서 거액 자금을 이렇게 자꾸 대주니까 그 자금으로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시 가면서 안락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일본이 그 한 달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달에 한 그 순종한테 지급하는 월급이 1억인지 뭐 2억인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1억이라는 돈을 한 달 받는 봉급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으로 따지면 10억입니다. 그 한 달에 1억 가지고 생활하면 뭐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한 달에 1억 가지고 생활해 보십시오. 아쉬울 게 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사람은 이 고종이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넘기고 나서 이 마지막 왕인 순종은 하는 일 없이 매일 이 당구에 또 이렇게 몰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과 이렇게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는 걸로 소일했다는 겁니다. 뭐가 아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에? 한 달에 뭐 1억씩 이렇게 받아가면서 어? 아쉬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지만원 박사의 얘기 사실이죠. 고종과 순종은 일본을 향해 왕실만 보존시켜준다면 조선 땅 모두를 가져가도 좋다며 조선을 내주었다. 자신이 아내를 위해 조선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보면은 말이죠. 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내가 전번에 언젠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연방이 불가능한가? 북한과 남한이 왜 연방이 불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북한에는 이 김씨 일가가 북한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방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이 아니 지금은 그 북한의 김씨 일가가 북한을 자기 개인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시대는 어땠는가? 조선 시대에는 이 조선의 왕들이 조선의 왕인 이 전주 이씨들이 조선을 자기 소유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소유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이거죠.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북조선의 지금 북한의 이 김씨 일가가 조선시대 뭐 이씨 조선의 그 이씨 조선이 환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전생이 조선의 임금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전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전생이 이 조선시대 왕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똑같은 판박이가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봅시다. 500년 동안 스스로 개화하지 못한 조선이 109년을 더 이었다고 해서 스스로 개화를 했겠는가? 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북조선을 보자. 고사포로 고부모를 학살하지 않았는가? 이씨 조선보다 더 원시적이고 잔인한 곳이 바로 북조선이다. 조선의 역사는 영모의 역사였고 그 영모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영모를 조작하는 일은 지금도 북조선에서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씨 일가의 전생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이 북한이 지금 조선시대와 판박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이 북한이. 끝나왔잖아요. 조선시대와 아주 흡사한 일이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시대도 얼마나 그 악랄하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고모부란 사람을 김정은이 그렇게 고사포로 악랄하게 죽였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골자는 거죠.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켰다. 근대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골, 이 책 내용이 길은데 이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얘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 참 그 원시적이고 그렇게 참담한 조선을 철로를 놓고 수풍댐을 건설하고 흥남의 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일본이 이렇게 그 조선 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때는 일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한일 뭐 합방 하여튼 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경북 고속도로를 놓고 거기다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발전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일본 언제까지 일본한테 돈 내라 징징거리고 앵벌이 짓을 할 것인가? 이게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다 거죠. 어? 이제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골자가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만원 박사의 얘기가 정말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1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을 경과해서 이제 끝내겠고요. 그래서 이 책이 길거든요. 긴데 또 지만원 박사 이 지만원 박사 3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4회에 가서 또 다른 부분을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에 사회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